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아침 뷔페 먹기 힘드시죠? 저도 있어요. 네, 아침 뷔페 조금 질렸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좀 보여드리려고요. 예, 네, 싸서 먹을 생각입니다. 뭐, 밥 있으면 더 좋은데, 저는 일단은 이거 채소만 보여드릴게요. 채소 좋더라고요. 지중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하요, 박하. 네, 민트도 이분들 드시더라고요. 자, 박하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예. 네. 고수도 넣고 또 이 딜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채소가 신선해서 좋더라고요. 네, 딴 거 몰랐다. 네, 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일단 이거부터 햄인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치즈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청양고추 좀 어마무시하죠, 사이즈가. 자, 아주 훌륭한. 아, 그 친구는 지금 못 견디고 라 신라면 진짜 한계가 온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막, 예, 이게 더 사실 보고 싶으시죠?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라면 냄새 좋다. 이제 한계가 온 거야, 다들 한계가. 어제부터 이제 김치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아주 맛있는 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소 말인가 아시죠? 한 것이 국 대신에 우유국. 쌈 나름 맛있어요. 이거 까먹었다. 이런 분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얘는 빵 답죠. 깨찰빵, 깨찰빵. 오, 맵다. 얘 이렇게 쌈 싸서 밥 있잖아요. 밥에다가 얹어가지고 저기. 토마토 소스에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거 해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즈 쌈.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아, 몰라. 일단은 먹고 보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생각보다 깨짤팡 맛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스미트인가 뭔가 그런 건가? 난리 났다. 청양고추가 대박입니다. 아무튼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치즈 쌈밥 해서 드세요. 저는 내일 호텔 조식을 가지고 제가 진짜 쌈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